안녕하세요, 용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쓰고 있는 미니 온풍기 열풍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구입한 시기는 작년 10월쯤이고요. 현재 2월까지 가을 겨울 내내 쓰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이노크하든 미니 온풍기 IA-WH500W 모델입니다. 가격은 다른 경쟁 미니 온풍기에 비해서 다소 저렴한 편이라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가격대는 2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3만 원대로 올랐더라고요. 주요 특징을 보니까 온풍팬 2단계 속도 조절, 15도에서 30도씨까지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최대 12시간 타이머, 디지털 LED 디스플레이, 세라믹 열선의 PTC 가열판, 뭐,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풍팬이라 하면, 여기 뒤쪽, 이 팬에서, 이 앞으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전열기, 와는 좀 다른 방식이었는데요. 전열기는 이 열판에서 그냥 바로 열을 쬐는 방식이었다면 이 전열기처럼 이 가열판을 가열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뒤에서 이 열풍을 앞으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온풍팬 속도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스피드라는 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하 이 15도에서 최대 30도씨까지 이 버튼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원을 켜봐야 되겠지만 디지털 LED 디스플레이로 이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믹 열선을 사용한 PTC 가열판. 요게 조금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재질이라고 하는데요. 달궈진 PTC 가열판에 팬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온풍 열풍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휴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매 시 고려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중요했었는데요. 490W 정도 최대 490W의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역시 50dB 정도의 소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소비자 평들이 많아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역시나 꽤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원래 쓰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포기를 하고, 현재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때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직접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사용 면적이 6평까지, 최대 6평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 안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실내 온도가 1, 2도, 아무리 오래 켜놔도 1, 2도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걸 봐서, 이 실내 방 안에서는 사용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전혀 안 되는 화장실에서 이 가을, 겨울 또는 봄까지 춥지 않게 샤워를 할수 있게끔 또 해주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점에서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전원을 들어오게 하는 버튼, 끄는 버튼,
그리고 이 전원 코드. 전원 코드가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선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고정이 돼서, 이 전원 코드 콘센트 구멍에 정확히 넣으면은 다른 코드를 끼우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서 딱 끼울 수 있게끔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이 버튼 누르면 전원 코드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앞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고요. 옆에서 또 바람을 들여보내는 건지 내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환풍구가 있고요. 전원을 켜면 여기 밑에 전원 표시등이 이 하늘색으로 예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제가 설명했듯이 속도 조절과 온도를 같이 설정할 수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있고요.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전원 버튼 외에 다시 또 실질적으로 전원을 켜끌수 있는 전면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노크라고 써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 기능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온도 실내 기온이 화장실 실내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화장실로 가시죠. 자, 화장실 왔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처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양치질용 컵을 뺀두 후에 비데용 콘센트를 이 이노크하든 열풍기와 결합시킨 후에 컵을 놓는 이 홈에다 딱 맞춰서 위치를 잡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샤워는 여기서 하고 있고요. 한 1m가 넘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열풍이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샤워를 하니까, 뭐, 추운 겨울에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현재 기온은 16.9도입니다. 그럼 동작을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초기화 상태가 되는데요. 다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설정되어 있는 최고 온도인 30도로 열풍이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대보면 제법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속도를 낮은 속도, 느린 속도로 바꿀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빠른 속도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를 전환할 수 있고요. 온도도 이 템포 마이너스로 누르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30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30도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버튼은 누르면 기본 0 값이고요. 누를 때마다 시간당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다시 타이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전원 표시등이 예쁘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중에 0.1도 정도, 아까 16.9도에서 17도로 0.1도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다시 와서 실내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30도로 계속해서 열풍이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17.4도. 방금 전에 1도였는데 17.1도였는데 17.4도까지 올랐네요. 조금 가까이 되니까 온도가 갑자기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0.2도에서 0. 아까 16.9도였으니까 0.2도에서 0.5도 정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온도가 별로 오르지 않아서 좀 실망이긴 하지만, 이 열풍이 바로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샤워할 때는 그렇게 추운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나오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은 크게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추운 날 쓰기에는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이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 특히 샤워할 때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그럼 열풍기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